자,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기본서 339페이지 안전진단을 또 보겠는데요. 이 안전진단은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 안전진단은 무슨 사업할 때만 진행하느냐? 바로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정비사업이란 게세 가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주관경 개선사업이 있고, 주관경 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건축사업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세 가지 사업 중이 재건축사업만 이 재건축사업을 한번 결정해서 하자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한번 진행되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1000세대가 있다, 2000세대가 있다 하면 그걸 싹 철거해야 됩니다. 그때 철거하게 될때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이상이 없고 더그 주택을 사용해도 되는데, 그걸 부신다, 철거한다면 국가 경제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바로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면 재건축을 억제하자라는 취지에서 바로 안전진단을 거치게 됩니다. 안전진단 실시해서 정말 구조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만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절차를 두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상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절차상 정비계획,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전에. 그래, 전에 하는 거예요. 이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재건축 사업 하자라고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이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그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예정구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됐다.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가 도래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주택단지 안에 1000세대가 있다. 그러면 그 1000세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미리 실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1000세대에 있다. 그 단지에 여러 동이 있다. 그때 이 단지, 주택단지에서요,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 절차상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가 이거 알아셔야 돼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전에 한다. 어디서 하느냐? 주택단지에서 한다, 주로. 주택단지. 장소가 주로 주된 장소는 주택단지. 자, 그러면 이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할 때 누가 총대 메고 실시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안전진단은 누가 하는가? 거기 보면 339페이지 보면 바로 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자, 입안권자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입안권자.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권자. 이 자들 합니다. 이 정비계 입안권자는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의사. 그다음에 시장. 그다음에 군수. 그다음에 자치구청장. 얘네들이 정비계 이반권자예요, 이반권자. 그 외에도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이반권자 된다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자, 얘네들이 정비계 이반권자로서 안전진단을 총대모 실시합니다. 이때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 시점은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 그 입안 시기가 도래할 때, 이걸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 수립 시기, 입안 시기가 도래했다 하면
바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미리 안전단을 실시하게 되고요. 때로는 이 단지에 살고 있는 그 자들, 주택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네들 있죠. 우리 단지 것 좀 안전진단 실시 좀 해주세요라고 이 이방권자들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쪽에 그 이방권자 요청할 때 얼마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면 되느냐? 10분의 1. 이 동의서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얼마의 동의서 첨부해서 안전단 실시를 이 이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가? 요청은 바로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339페이지 자 정비계획 이방권자는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하여 정비 A종교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그러면 안전을 실시하는데 그거 내에도 2번 정비계획 이방권자는 그런 것들의 시점이 아니라도 박스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실시를 해나갈 수 있다. 기억 얼마의 동의가 들어오면 해나갈 수 있냐? 10분의 1 이상 수치 암기해요. 니은 역시 10분의 1 수치 받으세요. 티은 10분의 1. 그래서 수치를 좀 받으셔야 돼요. 얼마의 동의서가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여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나갈 수 있냐? 10분의 1이다. 이 수치 받으시고요. 이때 요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실시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네들이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해서 실시 요청했다고 해서 바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해준다 만다. 이렇게 결정해서 일단 알려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하기로 했다면 하면 되죠. 그때 이 요청이 들어가면 이방권자께서는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되냐? 그 수치를 또 가지고 시험에 출제했어요. 30일입니다. 30일이면 바로 실시를 해줄게요. 못합니다. 이렇게 답을 줘야 돼요. 며칠이라고요? 30일 내에 답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30일 그 수치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340페이지 동그라미 2-1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줄 닦아요. 이네들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권이라고 그랬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이방권이라고 그래요. 이방권. 정비계 이방권이라고 그래. 그래 이방권자는 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3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안전단 실시를 요청해서 그네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으로부터 며칠 내 실시부를 결정해서 요청인한테 통보한다고요? 30일 이 수치를 요청이 들어가면 해준다 만다라고 30일 내에 답을 줘야 된다. 이 수치를 꼭 알으시고 자 만약 실시를 하겠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주다 합시다. 해주겠다라고 알려줬다면 그때는 바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죠.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때 전문기관에게 돈 주고 맡겨요. 그 341페이지 보면 가로 2번 실시결정 실시를 해가지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이 정비계 이방권자는 현지 조사 이렇게 아파트 단지 들어가서 조사하겠죠. 그래 이방권자들이 이네들인데 바로 이렇게 가서 현장에서 현장 조사해보고 그 말이에요. 조사하고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여러 가지 구조 안전성 그리고 건축물의 그 건축 마감 노후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적합성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안전단 실시부를 결정합니다. 한다 만다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고 만약 안전단 실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났다 합시다. 결정 나면 이네들이 바로 직접 자기들이 전문성도 없는데 가서 지네들이 안전단 실시할까요? 아니죠. 이 이방권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눈으로 보니까 정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전문기관에게 의뢰해가지고 돈 주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나오죠. 그때 돈 주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3명 있어요. 어떤 기관에게 의뢰해서 돈 주고 맡길 수가 있냐. 안전진단전문기관 박스 보면 나와있죠. 국토안전관리원 이 국토안전관리원을 최근에 용어를 만들어냈으니까 과거는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런 데 없애버리고 이걸 용어를 바꿨어요. 기관을 국토안전관리원 그다음에 한국개설연구원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 기관 중 하나에게 돈 주고 맡기는 겁니다. 이때 이런 세 명 중 하나가 돈 받고 의뢰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때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가해서 안전날 실시하고요. 실시했다면 안전날 결과보고서 작성해서 이방권자에게 자기를
자기에게 의뢰했던 이방권자에게 보내고요. 요청을 해가지고 실시했다면 요청한 자에게도 안전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서 서로 불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안전진단을 이렇게 전문기관에게 돈 주고 맡기는데요. 그 페이지 341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면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4번. 그러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내느냐?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이방권자들이 적립하게 되는 돈이 있어요. 이네들이 이방권자라고 그랬죠. 지네들 지자체에 대해서 안전진단 이럴 때 쓰고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합니다. 그걸 정비기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권자가 적립해 놓고 있는 정비금을 갖다가 정비기금을 갖다가 비용으로 줘요. 안전단 비용. 다만 아까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10분의 1상호 동의하에 요청이 들어가지고 이네들이 요청해서 이방권자가 그래 합시다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실시를 했어요. 그때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도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왼쪽을 봐보세요. 다시 340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이때 아까 전문기관에게 의뢰해가지고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됐다. 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됐다. 이 단지 들어가서. 그랬을 때 그 안전진단 실시 대상 무엇이냐. 오, 바로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이 건축물들이다. 이렇게 건축물. 이때 건축물은 어떤 것은 관리사무소인 건축물, 어떤 것은 그 경로당인 건축물, 어떤 것은 그 주택, 아파트인 주택인 건축물, 그 단지의 상가인 건축물, 또 유치원 건축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그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택에 한정된 건 아니다. 아파트랑 공동택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건축물은 그 대상이 된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근데 여기에 있는 단지에 건축물이 있습니다만은 그 건축물이 지금 재건축을 추진할 정도다. 재건축을 추진하게 한 그런 단지 정도 됐다. 그러면요. 그 오래된 단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실에 공급했던 뭐 그런 주택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40년, 50년 돼버린 아파트 단지일 수 있거든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래된 주택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동은 붕괴돼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금이 가가지고 구장재상 사유화의 맛을 이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조치를 내는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계획상 이 단지 엄청 커가지고 앞으로 진입도를 이렇게 놓고 이 단지를 이렇게 앞으로 배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면 이 진입도로 설치를 하게 한 이 부지 안에 편입된 건축물은 어차피 다음에 그 재건축할 때 부셔야 되니까 그런 것은 안전나 할 필요가 없어요. 붕괴돼가지고 누워버렸다. 그 건축물이. 그리고 구조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해서 못 쓰게 만들어놨다. 사용을 해놨다. 그리고 진입도 설치한 그런 토지에 편입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것도 안전나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단지 안에 있는 것 중 또 어떤 것도 안전나 할 필요 없냐. 여기에 예컨대 이 건축물이 있는데요. 21동이 있다 가정합시다. 21동이 있는데 1동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았다만 노후불량 판정. 2동도 노후불량 판정. 그래서 21동까지 싹 안전단을 꼭 해야 되냐? 아니다. 노후불량물 수가 전체 그 수 대비 이 안에 있는 거 3분의 1 정도가 노후불량 판정되면 나머지는 굳이 뻔한 거니까 할 필요 없다. 이걸 잔여 건축물이라 하는데요. 그래 노후 불량 건축물수에 충족됐다면 잔여 건축물은 굳이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바로 다른 범위에 따라 안전단을 쓰셨는데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이렇게 매겨놓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E등급, D등급으로 매겨놨다. 그것들은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되니까 굳이 안전나 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340회에 보면은 동그란 3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한한다. 그 말은 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부터
미음까지 여러분은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기억에서 포인트 잡읍시다. 붕괴됐다. 그래서 이방권자가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 붕괴, 이방권자 인정. 하지 말라.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니은, 사용금지했다 체크하고 주택 구조안전상 사용금지 그따 줄 것이고 그것도 이방권자 인정해서 하지 말라. 디귿, 바로 이 아파트 단지, 열주택 단지가 있다. 근데 안전날 실시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3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됐다. 그 말은 로브랑촌 판정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다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뭐라고 한다고 표현한다고요? 잔여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잔여건축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리을. 이 이방권자가 지임도로 같은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이것도 어차피 도로 뚫대게 바로 철거된 게 할 필요 없다. 미음. 이 국토안전관리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에 따른 시설로서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안전 등급이 뭘로 떨어져 있다면 그 단지에 있는 것들은 굳이 할 필요 없는가? D급, E급 받으셔야 되겠어. 이 다섯 가지는 안전 진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5번 재건축 사업에 따른 안전단은 구조 안전성 평가하고 구조 안전성 및 주관경 중심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런 것은 참고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으로 가셔서 정비계 이방 결정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안전 진단을 실시했어요. 실시해서 결과 보고서 나왔네요. 아까 전문 기관에 주어가지고 의뢰 때만 바로 결과 보고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이방권자가 있잖아요. 이네들 이제 안전한 결과 보고서 받았습니다. 이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보았지만 이게 바로 붕괴 소지가 많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재건축을 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소견서가 나왔다고 해서 이방권자가 최종적으로 정비계 재건축, 여기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위반할까 말 것인가, 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요, 그것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의 보고서에 의하여 이방권자인 이네들이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비계획을 위반해 나갈 때에 바로 구속당하지 않아.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이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세 가지를 종합거래 한다는 것. 아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 여건, 이 도시의 여건, 그리고 그 도시의 도시객상, 이런 세 가지를 종합 검토합니다. 여기에 만약 1000세대가 있는데 이걸 재건축을 막 결정해버렸다 그러면 이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사를 하면 주택의 소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의 수요가 있으면, 주택은 없는데 그 도시에 아직 만들어져 있는 것이 별로 없는데 수요가 있으면 집값이 폭등하고 이사 갈 집도 없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여건도 고려하는 거예요. 지역권. 그리고 그 지역의 도시객상도 검토합니다. 그래서 안전단 결과하고 지역 여건하고 도시계 이걸 종합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하게 정비계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거. 거기 가로 3번이 그거예요. 이방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하나 줄 것이고 도시객상 둘, 그리고 지역권 셋, 이걸 종합검토해서 바로 정비계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4번. 정비계 이방권자. 자, 이 조금 전에 이 정비계 이방권자가 여기 다섯 명 있었죠. 이 애들이 그래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 위반 여부를 결정했어요. 만약 그래 재건축을 하자라고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를 위반했다 그리고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바로 결정했던 그 내용을 여기 보십시오. 이 시장하고 군수, 저 경기도 내에 있는 수원시장, 용인시장 뭐 이런 시장하고 그 군수, 도에 있는 연천군수 이런 시장하고 군수는 자기 시군에서 우리 시군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계획 위반하고 결정했어요라고 했다면 그 내용을 바로 올려야 돼. 그 서류를 도사함한테 제출해야 돼. 도사함한테. 그리고 여기 자치구청장. 서울특별시 25명 자치구청장이 자기 구에서 우리 구에서 이 단지를 대상으로요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 위반하고 결정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결정했던 그 서류하고 그 안전날 결과 보고서를 서울특별시한테 제출해야 돼요. 구청장. 육대광시도 구청장, 육대광시에 군수도 있죠. 그래 육대광시 자치구청이라든가 군수, 인천광시 뭐 부평구청장, 저 강화군수, 옹진군수, 부산광시 기장군수, 또 그 사하구 구청장, 뭐 저기 대전광시, 대구광시에 그 달성군수라든가 또 뭐 동구청장 등등등 이렇게 광역시대에 있는 자치구청장이라든가 군수도 자기 구에서 자기 군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바로 정비계획을 위반으로 결정했다면 그 결정의 서류를 그리고 안전나 결과 보고서를 광역시한테 제출해야 돼 이렇게 일성한테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하고 급여 같은 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자기들이 바로 이네들로 급여 갖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제출하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네들은 자기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바로 받았어. 서울특별시장이 저 강남구청장한테 자기 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 서류가 제출되죠. 그래 이때 서울특별시장 판단해서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야 수도 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자 341페이지 마지막 줄 하다 보면 정비계획 위반권자 그럼 아까 5명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5명이 2명 제외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는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3명 남았어요. 시장, 군수, 자치구청 이 세 명은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했다면 주체 없이 누구한테 그 내용을 제출해라? 아까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은 특별시한테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광역시한테 8도에 있는 시장과 군수는 도의사한테 결정 내용과 해당 안전단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이때 동그라미 2번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시도, 이네들의 약속 시도사라고. 이 시도사는 한국 그 국토안전관리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기술 분야, 뭐라고 나와있죠? 과학기술 분야 정보 출연, 연구기관 등 설립, 운영, 육성하는 법률에 따른 한국기술연구원 너무 앞에 있는 법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기관명 국토안전관리원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때 또 합쳐요. 거기에다가 야 이거 바로 적정한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할 수 있다. 그래 이제 의뢰를 했어. 그 동그라미 2번에서요. 4번을 화살표 가요. 동그라미 2번에서 4번을 화살표. 의뢰를 했더만이 바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바로 소견서 날았어요. 아닙니다. 재건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만약 소견서가 날았다면 동그라미 4번. 4번을 보시면 그 시도사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위반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돼요.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직접 자기가 결정을 들 자기가 취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거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바로 국토관리 안전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 적정성 여부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면 야 이거 내가 결정했던 걸 취소한다라고 바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이네들은 두 명. 그런데 아까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이쪽으로 넘어갔죠. 서류가 도의사님, 특별시장, 광역시장 넘어갔단 말. 그러면 이네들이 야 그거 적정한가 어쩐가 의뢰했더만이 전문기관에게 아까 국토관리 안전이라든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딱 의뢰했더만 거기서
재건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속에서 하면 이 도의사 특별시장 광시장은 바로 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야 그거 너네들이 결정했던 거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계획을 위반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취소해라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이 들어가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도지사 특별시장 광시장 이네들이 무슨 말 하지 않았어 밑에 애들한테.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장이 봤을 때 오 너네들 한통속이 됐구나. 서울특별시장하고 강남구청이 한통속이 됐구나. 그래 내가 판단할 테니까 재건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건축이 춘되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해서 난리 날 수가 있는데 바로 왜 여기저기서 막 여러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이 결정나서 부시고 철거하고 이사 나가고 그러면 주택의 수요가 폭증해서 서울특별시 아파트가 폭등하면 결국 정부에게 화살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없는 서민들이 막 요구하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판단하겠다. 너네들 서류를 나한테 다 내라 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도의사,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너네들 재건축 사업을 하기로 그 재건축 사업에 관한 정비계 위반을 하기로 결정했던 서류를 나한테 다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은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판단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시 지시를 내립니다. 누구한테? 시도사한테. 이거 적정한지 검토해봐라 라고.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누구에게 적정한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냐? 시도사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청이 들어가면 역시 시도사는 바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다시 4번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안전진단 제실시간 했죠. 시장 군수 등은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됐나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에 해당할 때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야 된다. 어떨 때냐? 그 중에 하나 저기 동그라미 3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이럴 때는 다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된다 이걸 재실시라고 해요. 몇 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 인가가 이루지 않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냐 10년이다 이 정도 보십시오. 자 그래 이제 만약 재건축 사업을 하자 라고 하여서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고시 했다. 그러면 그 정비계획을 지정고시 되는 거예요. 또 이 안전진단 절차가 필요 없는 재개발, 주관경 개사업은 그냥 주관경 개사업하겠다라고 바로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고시해요. 재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 사업을 하기엔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결정고시해요. 결정고시하면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정비계획이 이렇게 지정고시 됩니다. 그래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아까 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는 누가 하느냐 지정권자를 다시 한번 잘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누구냐 그러면 이 지역별로 생각해 봅시다. 서울에서는 오직 서울특별시장만 지정합니다. 자 이분이 지정하고요 서울특별시에서는 6대 광역시에는 6대 광역시장만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종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만 지정할 수 있어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사만 지정할 수 있어요. 특별자치도사 이렇게.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팔도, 경기도, 광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그 전라남북도까지 해서 팔도가 있지 않아요? 육지에? 이 육지의 팔도에서 이런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한 정비구역은 누가 정하냐? 도의사? 땡! 도의사는 할 수 없고 그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 있죠?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정권자지 도의사는 절대 아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팔도 내다 도에서는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다. 이걸 그래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누구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이해하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서울에서는 누구만 한다고요? 서울특별시장. 요옥대관에서 누가 한다고요? 광역시장만. 그래, 여기 특별시에서는 바로 구청장, 서울특별시에 내에 25명의 구청장이 있죠. 자치구청장이 있는데 자치구청장은 절대 지정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6대 광역시도 구청장 절대 아닙니다. 6대 광역시에 돼 있는 군수 있잖아요. 그네들도 아닙니다. 이때 군수는 지정권이라는 군수는 광역시에 돼 있는 군수 아니라 팔도 돼 있는 군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광역시에 돼 있는 군수도 지정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거 이해되죠.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도 절대 지정권자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는데 국토교통부장 아닙니다. 지정권자를 받으실.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바로 나갈 때 입안권자 아까 봤잖아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소사. 이네들은 자기 지역에서 자기가 입안했어. 그래가지고 결정해서 정비를 시행하거든요. 두 명 그랬잖아요. 그네들은 자기 지역에서 정비를 입안해가지고 결정해서 정비를 지정하세요. 그리고 여기요. 또 팔도돼 있는 시에서도 군에서도 시장 군수가 자기가 정비를 입안해서 결정하셔서 정비를 지정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또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 있잖아요. 6대 광역시에 있는 군수. 이네들은 자기 구에서 광역시에 있는 군에서 정비계획만 입안해. 입안해가지고 이 계획을 통해서 결정을 하면 정비를 지정하셔야 되는데 결정 권한이 없어요. 그래 결정해서 이걸 지정을 하거든요. 정비구. 그래서 바로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하고요.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요. 이 정비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자기들이 결정해서 정비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안만 해가지고 구청장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장하고 6대 광역시 구청장 그리고 6대 광역시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군수 있죠. 이네들은 정비계획을 이런 내용 담아서 입안해가지고 결정해서 이 정비를 지정하지 못하니까 이걸 입안만 해. 입안해가지고 바로 서울특별시한테 6대 광역시한테 이 계획을 제출해요. 그래 이걸 결정해가지고 정비국 좀 지정해서라고 신청합니다. 이분한테 이렇게 지정권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25명 서울특별시에 있는 25명의 자치구청장하고 6대 광역시에 있는 이런 자치구청장은 서울은 특별시한테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이 정비계획 위반해가지고 총부에서 정비국을 좀 지정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네들이 받아가지고 정비계획을 결정하셔서 정비국을 지정하십니다. 6대 광역시 있는 군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시 옹진군수도 부산시 기장군수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울산광역시의 그 울주군수 이분들도 자기들은 바로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지만 그 사업장이 정비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계획서 청구에서 광역시한테 지정을 시켜요. 그러면 광역시장이 절차가 있어서 지정을 한다. 이렇게 그 흐름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2페이지 이제 이런 절차 거쳐가지고 정비국을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342페이지 5번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